제작진이 오늘 와서 알려준 거라니까. 바디풀 내가 알았으면 내가 그치, 있는 그대로 아름다워. 얼마나 멋지십니까. 여러분 몸매 찍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괜찮아요? 할 수 있어. 기술이 좋아져가지고. 괜찮아, 잘 될 거야. 아니 잠깐만. 아, 안녕하세요. 아니 그게 아니라 이거를 아, 이거 프로필 뭐 하루 전에 알려주면 어떡해. 지금 아 이거 하루 안 돼. 몸 운동 해야 돼. 이거는 운동 많이 하셨잖아요 홈트로. 어? 좀 살 좀 빠지신 것 같은데. 아니, 뭐 이런 말 하기 그런데. 마이크. 원래 벨트가 네 번째 칸이거든요. 여기 이제 표시가 나잖아요. 네 번째. 원래 여기 많이 했다는 표시잖아. 근데 바디 프로필은. 일주일에 만들 바디 프로필은 어떤 바디 프로필도 없다니까. 좋습니다. 뭔데 어디 가는데? 안으로 들어가시면 돼요. 뭐야? 나치는 뭐야? 이게 바디 프로필을 뭐야? 어?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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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두 명은 알겠는데 이분은 누구예요? 네. 같이 운동했잖아요. 아 운동했어요? 네. 와. 여. 됐어. 됐어. 여기 왜 있어요? 저희가 사진을 해. 아, 이 양반아. 저희랑 오늘 멋진 네, 멋진 거 건져 봐요. 한 손에 이걸 들어 주시고. 와! 아, 너무 좋아. 야, 이게 내 몸이야. 야! 와, 근데 이게 진짜 이게 내 몸이야? 뿌리는 건데 이제 뿌려 드릴게요. 살 많이 빠진 것 같아요. 운동 좀 하셨어요? 님 해만 튕겨 나와. 이렇게 해 봐. 손가락이 안 들어가. 튕겨나 지금 손가락 부러진 것 같아 지금. 닿지도 않았는데. 이야. 삼두씨. 오늘 식사하셨어요? 아침에 9시 반에 우리 로운이 밥 먹을 때 나 같이 볶음밥 먹고 스팸 넣어가지고 햄치즈 먹고 그다음에 함흥냉면 있죠. 비빔 그것도 회냉면으로 해가지고 잘했다 아유 정말 야 근데 난 몰랐어요. 왜냐면 우리 제작진이 오늘 와서 알려준 거라니까. 바디풀 내가 알았으면 내가 어느 정도 했겠지. 근데 이거 몸이 꼭 좋지 않아도 지금 그대로의 그 상태도 매우 아름답죠. 신체는 아름다워요. 근데 저 같은 사람도 이게 많이 그럼요. 지금 있는 그대로 아름다워요. 얼마나 멋지십니까? 얼마나 멋지세요? 얼마나 멋지십니까? 예? 얼마나 멋지세요? 아 그래요? It's beautiful life. It's beautiful life. 근데 이런 바디 프로필 이런 거 있죠? 이런 게 뭐 취미생활이 될 수가 있어요? 당연하죠. 요즘에는 운동 종착지를 바디 프로필로 많이 설정을 하시거든요. 그래서 단순히 몸 만들자, 운동하자보다는 바디 프로필 날짜를 정해놓고 하면은 확실히 동기부여도 돼서 더 좋은 성과를 얻을 수도 있고 그리고 평생 남을 내 멋진 몸에 대한 기록이기 때문에 요즘같이 뭐 내 자신을 자랑스럽게 생각하자 뭐 이런 트렌드에는 딱인 취미인 거 저 같은 이제 이렇게 뭐 no! 여러분 몸에 찍을 수 있다는 말씀이시죠? 괜찮아요? 할 수 있어. 기술이 좋아져가지고. 괜찮아, 잘 될 거야. 그러면 저희 앉아서 얘기를 하실까요? 그래서 너무 오래 서 있었어요. 와. 야, 이 옷 좀 봐봐요. 어우, 야, 이 옷이 다 왜. 야. 저희 바디 프로필이니까요. 야, 이거 봐봐요. 도전해보실래요? 야. 아니, 뽑으면 입어야 돼. 뽑으면 입어야 돼.
야, 이게 지금 프로필 사진이에요? 잠깐만, 이게 누구예요? 이게 이분이에요. 네. 우와. 평범한 상태에서도 그냥 이렇게 멋지게 찍을 수 있어요. 우와. 야, 역시 축구, 야, 힙합 래퍼처럼. 네. 오, 이게 야. 약간 가리는 느낌. 네, 약간 다양한 옷으로, 다양한 표정으로, 다양한 모션으로 많이 찍었네요. 네. 우와! 이게 누구예요? 저. 와, 이게 장난 아니네. 오, 이거는요? 오, 아, 머리 저기 파마 안 했을 때. 와. 어, 본인이시다, 그죠? 아니요. 어, 닮았죠? 어, 닮았는데, 옆모습이? 어머님이세요. 아, 우리 저기서 예진 씨 어머니? 오! 굉장히 10kg 정도. 야, 지금 30대 몸매라고도 네. 믿겠는데, 진짜로? 네. 우와. 예진 씨 어머님은 어떻게 하다가 이게 바디 프로필을 찍게 됐어요? 다이어트를 계속 해야지 자꾸 미루기만 하시는 거예요. 바디 프로필을 찍자 했는데 날짜를 딱 DJ를 잡아버리니까 열심히 하시더라고요. 근데. 아, 그렇구나. 그리고 이렇게 결과가 있으니까 너무 만족스러워 하시더라고요. 오. 진짜 이때 하실 때도 굉장히 많이 힘드셨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운동 저희 엄마가 식당을 하시는데 쉴 틈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거기서 이제 잠깐 손님 없을 때 약간 비튼 거 있죠. 비틀비틀한 거. 아, 그런 이거, 거나 이거, 뭐 스쿼트나 그 쉴 때마다 그냥 시간 나실 때. 템템이. 지금은 어머님이 뭐라고 그랬다? 저 이지 씨. 어 그때 잘했다 뭐. 그렇죠. 하길 잘했다고 맨날 하시죠. 몸이 가벼워졌으니까. 이제. 가벼워지고. 네. 아 그렇구나. 너무 멋지. 저 오늘 컨셉 상의를 좀 해보려고요. 제가 김영영 씨 어울릴 것 같은 컨셉을 좀 먼저 어제 찍어봤어요. 이런 식으로 약간 섹시 농부 컨셉 일단 딱 봐도 섹시 농부잖아. 얼굴에 써 있어. 섹시 농부. 약간 아 내가요? 타락 농부 컨셉 찍고 이걸 싹 내려. 갑자기 뭔가 꽃 같은 걸 들고서는 이제 막 또 막 끼를 부리는 거죠. 나 이런 면이 있다. 나 이런 아 여기 꽃을 네 이런 태피적인 이런 면이 있어. 나 막 그러면서 태피적인 네, 어두운 분위기. 그래서 갑자기 밝게 해가지고 이제 과일 같은 영향에서 상큼하게 아 잘하실 것 같아. 뭐 과일 같은 거 그냥 과일 이렇게 오 잘한다. 과일 이렇게 오 잘한다. 이렇게 한입 깨물면서 아우샤 막 입는 모습. 입고서 막 뭔가 생각하는 남자의 뭔가 뭐랄까. 야, 근데 준 씨는 그런 것도 하고. 어떤 그런 표정. 네, 오, 하고 이렇게 슈트. 아, 슈트도. 네, 이제 있고. 이건 정석이지 이제 슈트를 또 이제 풀어야죠. 슈트를 입었다 풀었다 모든 슈트 다 할 거예요. 그 슈트를 이렇게. 슈트를. 네. 아, 근데 슈트가 있나? 아, 준비했어요? 네, 준비했어요. 아주 나 오늘 죽이려고 다 준비해놨네, 이 양반. 다 준비됐습니다. 네. 근데 그럼 오늘 컨셉이 전체적으로 우리 작가님은 우리 주원 작가님이고. 네, 그렇죠. 컨셉이 약간 섹시하면서 농촌 청년 스타일. 그러면서 깜찍하기도 하고. 깜찍하기도 하고 어떤. 섹시. 섹시 컨셉, 아까 말한 것처럼 섹시 컨셉. 그다음에. 해보지 않은, 아무도 이때까지 보지 못한 용명의 모습. 용명의 용맹스러운 모습이랄까. 아, 자신은 없지만 최선을 다해서 제가 한번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예. 아니, 이게. 이 양반들, 이거, 죽기가. 오늘 아침에 뭐 신고 나왔는데 바디 프로필 찍어서 너무 황당한 또 발반대 또 어떻게 나올지도 모르겠고 사실 두려워요 지금. 어 영감이라고 생각해요. 어. 저는
아트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이걸 어떻게 표현하느냐에 따라서 저희 앞으로의 인생이 좀 달려있다, 인생이 좀 달려있다 생각이 듭니다. 아, 지금 가장 먹고 싶은 거는 대학교 총동문회 할 때 맨날 오는 돼지 바베큐 있죠. 살짝 옆에 잘라가지고 삼겹살에 마늘 하나 넣어가지고 파슬리 하나 딱에 아 미치겠다 진짜. 이렇게 헐벗은 무대 메이크업 하신 적 있으신가요? 메이크업 하실 때는 가운이라도 입으시죠. 가운 가지고 와요. 갑자기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어떡해. 근데 아 진짜. 나한테 보름만 시간 줬으면은 송승헌 몸 나오는 거예요. 송승헌이요? 송승헌? 이미지란 뭘까? 이미지란 15일 근데 아직 저희가 15일이라는 시간이 주어지지 않아서 저희가 이거를 뭐 안 된다 된다라고는 할 수 없겠고요. 저는 저희 얼굴이 더 잘생겼다고 생각해요. 김동현님이 더 잘생겼다고 생각합니다. 네? 그냥 김용명, 그 김용명이라는 사람 그 자체로 저희가 한번 찍어보는 정보를 닫는 것보다 자기만의 사람 자체가 만들어 나가는 게 꽤 좋다고 생각해요. 네. 잠깐만. 자, 시작하시죠. Let's get it.